방화도령은 조선시대 25대 왕인 철종을 이르는 말입니다. 조선시대 27분의 임금 중에서 철종만큼 사람들의 호기심을 끄는 왕이 또 있을까요? 그는 사도세자의 서자인 은원군의 손자로 왕족이었지만 왕위를 계승할 가능성이 희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왕이 되었으니 그야말로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죠. 그래서인지 철종하면 강화도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시골뜨기, 공부를 하지 못한 일자무식이라는 이미지가 강한데요. 사실 철종은 즉위 전 생애 대부분을 서울에서 지냈고 강화에 거주한 것은 5년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철종의 이러한 이미지는 과연 사실일까요?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철종의 어필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태평하고 아름다운 기운, 사람이 즐겁게 노리니 상서로운 밝은 일이 날마다 이르네 라는 내용인데요. 그의 서체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조선 왕실의 품격을 전해주는 빼어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그동안 철종의 이미지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농사를 짓다가 하루아침에 왕이 된 철종이었지만 군주로서 자질이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는 강화도에서 서민들과 함께 생활한 경험을 바탕으로 백성의 궁핍한 삶을 해결해주고자 노력했는데요. 철종의 재위 시기에는 부정부패가 만연해 탕관오리들이 과도한 징수로 백성을 수탈하자 철종은 삼정 이정청이란 기구를 설치해 배단을 막으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세도 가문인 안동 김씨 세력을 극복할 수 없었고 삼정 이정청은 3개월 만에 폐지되고 맙니다. 그는 분명 쓰러져가는 조선을 바꿔보려고 힘쓰며 어진 임금을 꿈꿨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일자무식, 시골뜨기 비운의 왕이라는 그의 잘못된 이미지는 재평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